안녕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의성군 마늘 축제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마늘을 사러 잠깐 같이 나가자 하고서 의성까지 그냥 다 꽂아버리겠습니다. 우커플. 블류, 밥 안 먹나? 우리 피자를 해볼까요? 밥 먹을 때가 됐군요. 뭐 먹을래? 찌개 같은 거 끓일까? 무슨 찌개를 끓일까나? 뭐 김치찌개든 뭐 된장찌개든 재료들이 있나 다? 네. 일단은 호박이랑 고추랑 두부랑 두부도 없네? 마늘 마늘이 마늘 안 들어가면 감칠맛이 안 사는데. 어, 통마늘도 없네? 마늘 사 드셨으니까 없겠죠. 아니 통이 없다고요 선생님. 그럼 마늘 사야겠네.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마늘이랑 일단 두부. 그래 그럼 사야 돼. 두부도 아까 얼마 안 나왔던데? 사와 정말. 어? 사와. 같이 가.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아니 나머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같이 가. 나 혼자 이제 가기 싫어. 나 밖에 혼자 가고 이런 거 진짜 기분이 안 좋아. 가자로. 기분이 안 좋아지면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을게. 아니 갔다 오면 되잖아. 안에 사와서. 아 왜 이렇게 또 땡. 빨리. 나 사면 되잖아. 알았어. 이거 앞에 가서 그냥 사오자. 아니 저기 마트 가자고. 아 그냥 혼자 좀 갔다 오라. 빨리 와 빨리. 어디 땡깡이야. 땡깡이 아니 같이 가면 좋지. 마늘이 없냐 근데? 우커플. 어디가 마늘 그냥 이 앞에 슈퍼에 사면 되는데 차까지 타고 가? 집 앞에 슈퍼 거기가 마늘이 좀 별론 것 같아. 갔다 왔어? 아니 맨날 거기서 사 먹은 거 아니야 우리? 맞아. 좀 별론 것 같아서. 여기 마트 한참 지나고 또 고속도로잖아요. 네? 어디 너 뭐 장보자며? 장보러 가는 거지 뭘 어디로 가? 아니 재미 없어요. 나는 지금 벌써 너무 재미가 없고. 조용히 좀. 아니 조용히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아 지금 나 좀 피곤해 지금. 지금 앞에 마트 어디로 해놓고 아빠, 나를 아빠. 또 어디로 계속 가는 거야? 내가 마늘 사러 지금 의성에 먹는 의성 마늘? 오늘 내가 왜 가냐면 상당하다. 오늘 마늘 축제를 하는 날이래. 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의성 마늘 축제로 갑니다. 예! 다 왔어요. 다 아니, 왔어. 점심 내가 점심을 만들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5시가 됐어. 이거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 자는 걸 이렇게 봤는데 속도감이 입이 위에 가 있는 거야. 눈이 아래로 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어? 지금 나 아니었으면 나는 와봤어. 본인도 처음 아니야? 나는 와봤어. 언제? 나 이 분신님이랑 사진도 찍었어. 예? 나 의성 신문에도 나왔어. 예? 우카플 이게 뭐예요? 출입바람에 의성까지. 이 출입바 뭐야? 자 저희 의성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마늘 사러 왔습니다. 마늘까지 사러 의성에 왔어요. 웬일이야. 야 지금 여기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마늘 축제를 하는 걸 알고 있었죠. 어이없네 진짜. 와 여기 장터가 아주 큰데요? 근데 본인이 마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곰이 마늘 먹어야 사람이 되잖아. 재밌네. 아기들이 많이 찍네요. 거기서 인형 주는 것 같은데요? 마늘 주제만. 인형은 어디서 받아요? 어때요 여기 의성 마늘 축제? 아니 좋긴 좋은데 아니 서울에서 찌개 끓이다가 이 버선발로 이게 웬 말입니까 의성까지. 진짜 마늘 사러 의성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나 근데 배 너무 고파.
당연하지 지금. 여기 어?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슈퍼푸드 이거 가게인가 봐요. 돌아봅시다. 오 예. 의성 왔으면은 또 의성 마늘 먹어봐야죠 또. 의성 마늘로 만든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일단 마늘 치킨. 의성 마늘 축제를 어슬렁거리는 뚠땜보를. 여기 마늘 육회. 여기 마늘 간고등어도 있고. 와 냄새 냄새. 아 이거 뒤지는 건데. 이게 뒤졌네 이거 진짜 어떡하지. 맛있는 또 마늘 축제에서 마늘 음식 한번 깔아봤습니다. 마늘 닭게장. 마늘 닭게장. 그리고 마늘 또 간고등어가 있고. 마늘 간고등어는 어떤 거지? 여기가 또 안동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간고등어가 네. 또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리된 거예요? 고등어에 마늘을 먹인 거예요? 아니면은 고등어를 구울 때 마늘을 이렇게 한 거예요? 고등어에 이렇게 뭐 마늘 이렇게 좀 아. 하지 않았을까? 마늘 닭강정, 마늘 닭발까지.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진짜.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닭에다가 마늘 넣고 그냥 끓여 먹으면. 근데 되는데. 그러나 보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보람이 싶고. 지금 1도 없어요 지금. 보람은 없고 피곤만 있습니다. 네, 잡숴보세요. 슈퍼푸드. 와. 의성 마늘이 들어간 닭게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찹찹. 와 미소를 숨길 수가 없군요. 의성이라 그런지 네네. 마늘 향을 일부러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 마늘 향이 진짜 확 나네. 아 이게 마늘 향이 살아있네. 그리고 이거 방금 튀긴 맛있다. 거예요. 방금 튀긴 거. 이거 제가 줄 서서 사왔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뭐랬죠? 의성 마늘이 들어간? 닭강정. 닭강정. 맛있다. 녹아. 녹아요. 입에서 녹아요. 튀기는 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자 이제 닭발에 또 여기 의성 마늘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닭발과 마늘의 만남. 닭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뼈 없다 그러길래 샀어요. 아 무뼈 닭발? 안 맵네 근데. 너무 맛있는데? 무뼈 닭발 진짜 맛있다. 맛있다. 간고등어 한번 조사주세요. 아 나 무뼈 바르라고? 예. 원래 이런 거 남자들이 스위트하게 발라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할 줄은 몰라요. 아 자. 그래. 의성. 마 가온나. 간다이. 마 집어넣어라. 어때요? 야 통통하네 이거. 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마늘 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안녕. 앞에 있는 어린이가 또 우리 호신딱지 이모 알아보고 우리 세균 이모 한번 표정 보여주세요. 세근세근 찔러찔러 저녁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런 거 좋아하죠. 애가 울어요. 의성 오면 원래 또 사투리 좀 써야 되는 거 알죠? 서울 말씀은 아니 하는 사투리 다 똑같잖아요. 아니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 경북 사투리 써줘야 된다. 써주세요 한번. 뭐 맛있네. 아유 맨날 써. 아 또 뭐 요리 가려네. 아 지금 어린 네 아들 우카풀
아니 이게 마늘 사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드리는 겁니다. 나 발시려워요. 여기서 마늘 사면 되겠다. 여기 시장인가 봐. 아, 여기 되겠다. 아. 여기서 마늘이다. 저 서울에서 사러 왔어요, 사장님. 서울에서 저희 마늘 사러 여기까지 왔어요. 성마늘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찾아. 진짜요? 음식회는 반짝이 하면서 아 진짜요? 매콤하니 맛있다고 하시네요. 마늘 사러 왔어요. 진짜로. 오늘 오는데 6시간 걸렸어요 저희. 아니 어제 서울도 6시간에 걸렸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오늘 주말이래가지고. 서울에서 장 보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늘 샀고요. 의성 마늘 샀고요. 의성 마늘이야? 의성 마늘 샀어요. 의성 잘 왔지? 어, 잘 왔네. 이게 마늘이 달라, 냄새가. 무방구제. 아니, 발을 찍지 마. 발시려 죽겠어, 진짜. 우카풀. 잠을 너무 좋으시네. 아, 오는 내내 잤어요, 아줌마. 차만 타면 잠이. 난도 아까 울고 있는 줄 알았어. 왜요? 아니 아가리가 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침이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예요?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꺾였어. 마늘 산다고 장보러 의성까지 12시간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12시간이 넘었네. 13시간 지긋지긋해진 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아까 춤을 너무 신나게 춘 거 아니에요?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또 그런 데는. 신나가지고 나가가지고 함께 즐겼죠.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의성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이번에 마늘축제가 5회 마늘축제였거든요. 네. 내년 6회 때 또 한번 가보는 걸로. 재밌었다며. 아, 재밌어요. 너무 멀어요. 춤춰야지 또 가서.